네, 둘, 셋.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자, 네. 지금부터 원희의 골든 100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부터 할까? 자, 그러면 할까? 네. 아니, 한 시점짜리가 한번 어떤 수준인지 아, 맛만 볼까? 맛만 보자. 시점으로 그냥 일단 맛만 무슨 볼까? 맛인지 볼까? 아니야, 근데 그거를 20점대에서 해야 돼. 왜냐면은 그래야 아, 그럼 이거보다 쉽겠구나 혹은 어렵겠구나를 아, 판단할 그래? 수 있기 때문에 위 갈까요? 역시 게임 광이 역시 뭘 알아. 뭘 알아. 네.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20점짜리에 네. 위 한번 해. 나도 위 해볼까요? 위 한번 해보죠. 저도 위가 끌리네요. 따라라란따 오, 신조키. 와, 너무 쉬운 이런 생각. 큰일 났네. 아, 알잘 닦아쌤이 나와. 알잘 닦아쌤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그걸 알잘 딱, 야, 저 읽기도 힘들다. 저는 저거 옛날에 보고 축구 선수 이름인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저걸로 할래? 네. 저 알잘 닦아쌤 할게요. 에페이시 뭐예요? 에페이시 애교 때문에 스페. 아, 다 쉽네. 불소는 뭐예요? 불소가 제일 궁금한데. 불타는 소총. 불타는 아. 소총이요? 불타는 소통. 아, 소통. 아니, 700은 그거야. 귀엽다 했을 때 귀여워 할 때 귀여워.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아, 형 그런 것도 알아요? 야, 형 굉장히 신세대야. 저는 에페이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도면 에페이시 기우기. 전 머선 1위고 할게.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저 침대 타겠습니다. 그럼 나는 망관부. 아, 이거 어렵다. 이래서 잘 골랐어야 돼, 순서를. 저희 동명이는 알잘 닦아쌤이지만 저희 키아는 에펫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고? I-700 쉬워 쉬워. 이렇게 귀여운 우리 강현이 망관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땡. 진짜. 와, 되게 매정한. 네. 아이고. 10점 아, 가자. 위. 위로. 와, 와. 아, 우리 거다. 너무 우리 쉬워요. 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네. 대신 하다가 5초 동안 갑자기 침묵이 생기면 와. 지금 이거 진짜. 저희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네. 20년 뒤면은 저희 40살 48이고요. 우리 바로 시작하자. 바로 시작하자. 바로 시작하자. 아상 여러분의 생일에 모인 멤버들 각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아, 점점점 시작. 아이고 야야 아내가 오른 몇 살이지? 야, 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저 뭐야 하리나 어 너 그 저 민수 아들이 민수. 아, 민수 여기 있네. 어, 민수야. 어, 우리 민수야. 아유, 많이 컸네. 어, 민수. 아유, 민수. 민수. 사촌이 용돈 좀 줄게. 그래. 아니, 자, 3배 해봐, 아들. 자, 3배. 그렇지. 어, 두 번 하면 안 돼. 두 번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육이 좀 많이 떨어졌네. 아, 근육이 좀 많이 빠졌어. 아이고, 너무 자존심 긁지 말어. 안 그래도 방금 차에서 프로틴도 타먹고 왔어. 프로틴은 무슨 맛이야? 요즘 아, 요즘에는 아, 건강에 쑥맛으로 먹고 있어. 쑥맛? 어, 쑥. 그럼 괜찮아? 어, 맛이 건강해져. 야, 근데 넌 이제 좀 시간 지났다고 형들한테 막 반말한다. 중요한 건 난 아직까지도 끝! 와! 와! 네,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장인 이게 정신이, 된다니까. 네, 저희 항상 이러고 돌아요. 아들이 민수. 아, 민수! 아, 여러분 근데 갈 길이 멀어요. 그냥, 아니, 그냥 시원하게 3점 가자 이번에. 그래요. 4 가시죠. 나 이거 진짜 와! 저희 또 동명이가 굉장히 또 귀가 아주 맛깔난 귀이기 때문에. 동명! 맞죠? 오! 진짜? 아, 진짜? 이야! 이야! 노래 맞추고 춤까지 춰야 인정. 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좋아요. 아, 예? 춤을 추는 수가 없네요. 예? 아, 나 춤 너무 추고 싶었는데. 나도. 첫 번째 문제, 뮤직 큐. 오! 아! 바로 알지! 네.
네. The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에 내가 부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밴드입니다. 네. 아 이건 우리를 너무 약간 무시하신 거야. 아, 이 정도는 알지. 바로 성공. 그러니까 그냥 수용과 대박. 아 설마. 네. 몇 개 더 있군요. 뮤직 스탑.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오오 이거 게임 이펙트 소리 같은데. 오. 기회가 없나요? 아니 그 뭐 힌트나 아니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어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아 이건 너 이건 너 맞은 이거는 맞은 아니,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야 그럼 이거 그러면 과감하게 기권하자. 포기하자. 네, 어때? 네. 어떻게? 가? 아 패스할게요. 패스. 예 패스할게. 아 이런 기권이란 말 하지 마세요. 패스. 네 패스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뮤직 스탑. 아 잠깐 이건 노래가 아니잖아. 와, 아 이건 진짜. 와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마마무 힙. 마마무 힙. 어 진짜? 오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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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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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어. 와. 마마무 힙. 어 진짜? 마지막 곡이야 이거. 네. 뮤직 스탑. 오.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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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엔딩 스토리 맞죠? 오, 와 진짜? 아 진짜?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가기를. 근데 이번 1초 듣고 마치기 성공입니다. 어 40초 40초. 어 이거 30초 쉬운데요 생각보다? 30초 한 번 더 가? 아 한 번 더 갈까요? 눈치! 아, 눈치 되게 잘 봐요. 네. 네 눈치, 저희 눈치 100단이거든요. 저희 네, 삶에서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 뭐? 야, 야 거의 수능이야, 수능. 일단 수능인데요,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는 사람 있어. 그래! 기아야. 아, 그냥 눈치로 일부러 틀려야 될 수 있어, 알아도. 제가 인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원수 3명. 할인이 형 제외 3명이니까 한 명이 틀려야 되는. 오케이 가장 쉽지만 이건 멤버들의 눈치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뭘까요? 어? 이거 어렵게 내면 어떡해. 어? 아 형 뭐 어려워요? 아니 쉽지. 썼나요?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아 몰랐거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 네. 문제가 하나라고? 이게 이제 끝이었어. 근데 한 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니까 야 문제. 아,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할게. 야, 제대로. 아니, 야 거의 수능이야 수능. 알았어. 뭐 하자는 거야? 네, 10점 갖고. 네, 20점. 네. 인원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원수. 한 명. 오케이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 유심히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건 뭘까요? 아니 장난하나 진짜. 아 근데 이거 알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트롤인데요 이 친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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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 기아야. 그래! 자, 여러분 진정해봐요. 한 명만 맞춰야 돼요. 나머지는 그래. 틀려야 돼요. 아, 근데 내가 틀리면 좀... 너가 틀리면 진짜 너 엎드려 뻗쳐야 돼. 자, 그럼 한 인치부터 정답 공개하고. 콤프로스트. 콤프로스트. 아침에 제가 그 첵스 초코 먹었거든요. 뭐 형? 일단 형? 난 프로틴. 오케이! 나는 뭐 산소. 오케이! 산소. 나는 뭐 랍스타? 오케이! 저는 이제 서울 우유 250ml를 듬뿍 담은 체스초코 시리얼입니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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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지금 몇 점이지? 90점? 네, 90점이죠. 마지막 네. 부 할래? 우리 부로 끝내자. 부 할까요? 110점으로 끝낼까요, 형? 끝내자. 어, 좋아요. 역할 모닝콜. 와. 뭐죠, 뭐죠? 지금 뭐야? 지금 뭐죠? 아, 말투가 왜 그래? 아, 그래? 아, 상관없어. 자기가 푹 잘 수 있으면 난 그게 좀 좋은 거 같아. 아, 잠깐만. 제가 남자친구 모닝콜이고 강현이가 이제 매니저님 앵콜 버전, 아, 저기 앵콜이 모닝콜 버전이고 키아가 이제 애교. 애교 버전. 어떻게 그럼 쟤부터 남자친구부터 할까요? 네. 또 남자친구부터 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여보세요. 어 잤어? 잤겠지? 아 말투가 왜 그래? 몰라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래? 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직접 와서 깨워주든가. 나 집 앞이야. 네? 제 옆인데 잠깐 문 열어봐. 오빠가 우리 동명이 좋아하는 아침부터 곱창이랑 족발이랑 아주 체할 수 있는 건 다 가져왔습니다. 좋아. 어때 깼어? 어 자기가 깼네요. 사실 집 앞에 있는 거 거짓말이야. 일어나. 잘 자. 자 레디. 네. 액션. 자기야. 형 왔어? 어 좋네요. 형 나와야 돼. 나온다 안돼. 자기 지각해. 목소리가 들으니까 더 나오고 싶다. 어 그럼 더 자든지. 난 상관없어. 자기가 푹 잘 수 있으면 난 그게 좀 좋을 것 같아. 나 조금만 더 자고 가도 될까? 어 그렇지. 우리 자기 더 자. 저기 자기 꿈나라에서 더 놀고 와. 나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10시에 만나. 와. 10시에 만나. 오케이 레디 액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매정주 왔다. 아, 너무 서있다죠 저희 매니저님. 아 그래. 아, 그냥 아, 매니저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가장 잘 깨는 말은 얘들아 밥 왔어요. 얘들아 밥 왔어요. 어 그럼 우리 아. 100점 넘은 거예요? 네 지금? 110점으로 예 아 물려 골든 100! 이야 감사합니다. 네. 아, 촬영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랜만에 저희끼리 놀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